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종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은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방문하게 되는 그 집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주인이 어떤 집을 방문하죠? 주인의 집인데 그 집은 곧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발견했던 깨달음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 우리는 종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요.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는 인생이 어떻게 어리석은지를 발견하였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내 곡식, 내 재산, 내 소유 내 영혼,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슴 깊은 내면에 그 불안함과 염려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거두는 것마다, 곡식마다, 재산마다 무조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죠? 불안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면 그러면 인생이 주체적이 되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이 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보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슴 깊은 곳에 불안이 시작돼요. 염려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실은 종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것은 절망의 소식이거나 근심의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내 인생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한 가지 조언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불안이 시작되시나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그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불안함이 시작될 때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불안함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영적인 교훈 한 가지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그가 언제 오느냐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종이 집을 지키고 있고요. 주인은 혼인잔치 때문에 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올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무궁토록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류의 그리고 역사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고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적인 역사가네요.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직선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돌고 돌고 계속 도는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하지만 그 끝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함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바로 그 시작점, 역사의 시작점과 역사의 끝점 사이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짧은 인생, 분명 끝이 있는 인생, 끝이 있는 역사인데 근데 이것이 영원무궁할 것처럼 계속해서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젊은 날 인생에 정말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게는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고 인류 역사에도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의 관점입니다. 영원의 관점.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시작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만 내가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짧은 생에 찰나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지만 이 찰나와 같은 짧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이 결정과 판단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심판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에만 비로소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을 준비하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인이 바로 곧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먼 훗날에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종에게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 주인이 종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은 먼 훗날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 발견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을 위한 대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매 순간순간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의 관점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자,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종,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허리띠와 등불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허리띠는 뭘까요? 허리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무슨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실제 상황이 아닌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의미를 가집니다. 허리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허리띠가 있다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띠는 언제나 우리의 옷에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저도 허리띠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허리띠를 안 해도 옷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죄송해요. 농담이었어요. 근데 허리띠는 항상 뭐라고요?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옷은 큰 통처럼 통으로 짜여진 그런 형태입니다. 허리띠가 거기에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 뭐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되신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도무지 질서가 안 잡히는 시대죠. 이 시대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일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이게 기준일 거예요. 자기 보기에 옳은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거 선택하면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질서를 잡는 것은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적인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절대 기준은 없다고 그렇게 수직으로 짓지 않고 지그재그로 만약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장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하실에 모여 앉아서 태양이 없다고 다들 주장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의 기준,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말씀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준비가 있어요. 그것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불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죠. 그들이 바로 신랑이 돌아올 때를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등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했죠? 기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예요. 불이 밝혀지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름은 뭔가? 여러분,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이 등불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떤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 불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그 불꽃을 보았을 때 그 불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어요.
엘리야가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을 보았을 때 그 불도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였어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게 밝혀집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불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내 인생에서 빛이 비춰진다고 할 때요, 그 빛은 절대로 나 스스로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내 인생에서 빛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등불, 곧 성령의 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오늘의 교회의 주제였죠. 말씀과 성령.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때, 그분을 맞이하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 나의 삶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도 성령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주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말씀이 세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6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주인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아멘. 자, 36절과 37절 말씀은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주인이 돌아오는 장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하는 일은 뭐죠?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종이 해야 할 일은 뭐였죠? 단 한 가지였어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왜 놀랍냐면은,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주인과 종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했던 일은 단 한 가지 뿐이었어요. 뭐였죠?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딴 걸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문을 열기 위해서 종이 준비해야 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문을 열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단순하죠? 자, 주인이 종에게 기대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문을 여는 일이었어요. 문을 열려면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고 있으면 문을 못 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아멘. 한번 흔들면서 말해주세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종이 문을 열어주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장면이 펼쳐지죠? 조금 전에 읽으셨던 대로예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주인이 돌아오면은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 게 이 정상적인 장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와는 전혀 반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반대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고 그 식탁에 주인이 종을 초대하고 종이 그 음식을 먹고 있고 그리고 주인이 그 종의 시중을 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역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의도를 알게 돼요.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주인은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주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인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왜 종더러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까? 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이 한 일은 하나뿐이라니까요. 깨어서 문을 열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였습니까? 주인이 일한 거예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주인이 일하였다. 할렐루야. 주인이 일했어요. 주인이 밥을 차리고 주인이 종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뜻을 발견해요. 주인의 뜻은 종을 부려먹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뜻은 종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종을 대접하고 종을 세워주고 종을 존귀하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왜 종더러 기다리라고 한 거였죠? 주인이 종을 괴롭히려고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인이 와서 종을 대접하고 종을 세워주고 종을 존귀하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며 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살펴본 대로입니다. 그것은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억하는 것은 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든 안 좋은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종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 나는 종이므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이유,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까도 보셨죠? 주인이 종을 기다리라고 해서 종에게 나쁜 거 해주지 않았어요. 밥을 해주고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실은 약간 겁을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온대. 어떡하지? 주인이 나를 벌줄 거야. 이런 염려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는 전혀 반대예요. 주인은 와서 종을 축복해주기 원하고 종을 세워주기 원하고 종을 먹여주기 원하고 종을 세워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할 때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하고 비슷하냐면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기다려요. 아빠는 선물을 사올 예정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려. 아빠가 오면 선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저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잠 안 자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저하고 게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뭐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문만 열면 된다. 아멘. 문만 열어드리라고요.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만 열어드리세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만 열어드리세요.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먹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그렇게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전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서 계신 걸 언제 그 풍랑이 잔잔해졌죠? 한번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은 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그 순간 풍랑이 멎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바람이 멈춰질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또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회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와 그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 말고도 예수님께 손을 댔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파에 휩싸여 있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단 한 명, 혈루증 걸린 그 여인만이 치유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혈루증 걸린 그 여인만이 주님께 문을 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만이 주님 제 인생에 와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에 오시기만 하신다면 이 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터치할 때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분을 맞이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생명이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문을 두드리면 여십시오. 인생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저의 삶을 잠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제 삶에 대해서 제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몇 번 예를 들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정말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던 우울한 청년이었습니다. 예, 제 인생에 두 번의 가장 최악의 시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기와 그 다음에 대학 시기,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잠깐 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화성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정말 온 세상을 향한 그 불만에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검은색이었어요. 검은색 잠바, 검은색 티, 검은색 허리띠, 검은색 바지, 검은색 양말, 검은색 구두, 검은색 가방. 할렐루야. 검은색 머리.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 머리가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바로 20년 전에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제 머리는 장발이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장발이었어요. 장발. 그래서 앞머리는 제 머리 스타일은 항상 앞머리가 이 정도 내려오는 이 정도 이렇게. 그 외 그 순정 만화에 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한쪽 눈 이렇게 가리고 한쪽 눈만 보이는 그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뒷머리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깎았어요. 예, 인생이 그랬어요. 모든 게 검은색이었어요. 옷장을 열면 다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분명 나는 바지를 갈아입었는데 왜 똑같은 바지만 입냐고. 분명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다 블랙진이었어요. 블랙진 두 개. 할렐루야. 제 인생을 결정짓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열등감이에요. 제 인생은 언제나 열등감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일 것도 없는데 그렇게 열등감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늘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한테도 정말 말을 잘 못 붙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화성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때 이런 때가 있었다고요.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그 생일 파티에 저는 주최 측으로서 이 말을 했어야 했어요.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하자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합시다 이 말을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제가 그 말 하면 얘네들이 그 노래를 안 부를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안 부를 것 같았어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했죠. 그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불면증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잠이 안 오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와중에 제가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다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실은 그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못하는 신앙. 기도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 얼마나 못했냐면은 이야기는 아마 전에 계신 그분이 말 안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이상재 목사님, 제가 실명을 말했네요. 그분이 제 학교 선배거든요. 그분이 만든 기독교 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어요. 자주 간 건 아니고 늘 기도 제목 리스트에 있던 사람인데 저한테 오늘 모임 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나는 절대 기도 못한다고 기도시키면 나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진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바뀐 게 옷 색깔이 바뀌었어요. 검은색 말고 다른 색도 입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너무 잠이 안 왔는데 요새는 누우면 바로 자요. 집사람이 그게 걱정이에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도 그냥 막 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 앞에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새는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기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주시나요?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내가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의무감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선물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달라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라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르게 달아오기를 원해요. 주님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하고, 주님 기다립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우리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오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주인이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언제나 좀 두려움에 쌓이고 겁을 먹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뭐냐 하면 주님을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준비는 뭘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준비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볼 때 겁을 먹습니까? 왜 이 말씀을 볼 때 두렵습니까? 그 까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무슨 벌을 받을 것 같고 야단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다. 이 말씀이 겁먹을 말씀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겁먹습니까? 두려우세요? 아니, 공포에 휩싸입니까? 너는 왜 예고도 없이 나타난 거야? 돌아가, 이렇게 하시나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질 때, 완전 헤어진 거 말고 집으로 이제 간 거죠.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자매가 집으로 갑니다. 이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자매가 버스를 타고 갈 때 택시를 타고 그 자매가 내릴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그 자매를 기다렸어요. 그 자매가 내렸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이거죠.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나타났어요. 겁먹습니까? 두렵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타나는데 왜 두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타나서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찾아왔는데 왜 두렵겠냐고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실수록 좋아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올까봐 겁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좀 더 설명을 해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나왔던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야 함을, 즉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나오는 이 말씀 42절 하반절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그동안 우리가 뭐를 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신실함과 지혜로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조건입니다. 그 신실함과 지혜로움은 그럼 무슨 뜻일까? 43절에 나와요. 43절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이 종에 대해서 지금 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는 한 단어는 뭐냐면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충성의 의미를 발견해요. 신실함이란 곧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이란 뭐죠?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 아멘. 이게 충성됨이에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이즈만큼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한 가지입니다.
지혜는 뭐죠?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뭔가? 충성과 똑같은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 할렐루야.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실함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한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2절 자막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42절에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이 말하는 의미예요. 이 종은 지금 다른 구절에 나오는 종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이 종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즉 나머지 종들은 그냥 종에 불과한데요. 여기서 42절에 나오는 이 종은 오이코노모스 즉 청지기. 청지기는 종보다 그 위에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주인이 떠났을 때 그 주인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다스리고 그 다른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청지기가 꼭 기억할 것이 있죠? 이건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인이 기대하는 게 뭐였죠? 아까 금방 읽었던 대로 42절에 보시면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 즉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인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기대했던 것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아멘. 사람 살리는 일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고 먹을 양식,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그렇게 그 사람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주인이 확인하면 주인은 그 종에게 전 재산을 줄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주인 재산 축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모든 것을 다 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로의 삶. 여러분,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물질로, 내게 있는 이 능력으로, 재능으로, 건강으로, 내게 있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내 거 아니니까, 난 청지기잖아요. 내게 있는 건 전부 내 거 아니니 주인의 뜻대로 사람 살리는데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주인은 그 인생에게 주인의 전재산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재산을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께서 오늘 그 온 우주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물으실 것이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런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종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리고 술 먹고 취하고 자기 쾌락에 젖어 있었던 그 종에게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그 종은 많이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분이 실은 두려운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아무리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냥 다 눈 감아 주실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이런 징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 45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이 종은 종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종은 주인이 명령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종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의 위치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세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종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주인이 올 때 깨어서 문을 열기만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주인이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내게 있는 것 다 주인 주신 것이니,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에 초대합니다.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다며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너무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으나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삼창을 외치시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사랑 놀라울 주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분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장 놀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 아버지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니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 이 시대를 살리는 인생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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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초대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에게 부르심을 따라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주의 것이오니
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